미 해군 합동 태풍 경보 센터는 24일 금요일 홈페이지에 TS20W는 15 태풍 댐무, TS20W는 16호 태풍 민들레라고 표기를 하였습니다. 24시간 전인 25일 오전 9시에는 태풍 민들레의 세력은 초속 41m, 80노트로 1등급의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4시간 뒤인 26일 오전 9시에는 그보다 60노트, 초속 31m나 발달한 140노트, 초속 72m로 결국 등급 중에서 제일 강력한 세력을 나타내는 5등급이 되었습니다. 해수온과 연직 시연은 해수온이 30도에서 31도로서 매우 높아서 에너지원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고, 연직 윈드 시연은 약하여 태풍의 에너지원을 스스로 효율적으로 쓸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조를 잘 유지할 수가 있는 환경입니다. 상층 발산 흐름이 원활하여 중심 기압을 잘 하강시켜 더욱 발달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하지만 태풍이 큰 규모의 영향으로 같은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거나 매우 느린 속도로 이동하면서 해수온을 떨어뜨려 발달이 지체되거나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26일 오전 3시 대기 중층 고도 약 5.5km 부근의 흐름을 보면 중국 부근과 16호 태풍 민들레 동쪽 부분에 두 개의 고기압이 존재하고 태풍 민들레는 두 개의 고기압 사이에 끼어 있는 형국입니다. 중국 부근의 고기압은 태풍을 남쪽으로, 태풍 동쪽의 고기압은 태풍을 북쪽으로 이끄는 흐름을 유도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태풍을 매우 느리게 북서진하거나 한 곳에서 정체하도록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태풍이 느리게 이동하면 해수온이 낮아지게 되며 태풍 발달에 장애 원인이 되겠으며, 태풍 발달에는 불리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것은 일본에는 좋은 소식입니다. 48시간 뒤에는 중북부에 상층 기압골이 지나가겠고, 이로 인하여 고기압이 약화되어서 태풍은 동쪽에서 발달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속도를 내어서 북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16호 태풍 민들레는 계속해서 북동진하여서 일본 동쪽으로 빠져나갈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10월 1일에 일본 도쿄는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28일 화요일, 29일 수요일에 태풍은 초속 60m, 시속 216km의 초거대 슈퍼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